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오늘 준비물은 플로스펜, 체피부 2호, 물, 수채화 엽서제입니다. 보라색 펜으로 여섯 송이를 그리겠습니다. 다섯 꽃잎을 그립니다. 이때 선은 너무 빼곡하지 않게 그립니다. 간격을 두고 꽃의 위치를 정해서 그립니다. 꽃의 위치를 봐가면서 그리기 위해서 먼저 세 개의 꽃을 물로 녹여줍니다. 네, 물로 녹여줄 때 붓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라데이션 효과를 볼수 없습니다. 물의 양은 그려보시면서 조절해 보세요. 물이 너무 많으면 색감이 잘안 나타나고 너무 적으면 선이 그대로 나타나서 색감이 어색합니다. 돌려가면서 편한 방향으로 녹여주세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고개 숙인 꽃 그립니다. 덜빈 꽃이에요. 자, 옆쪽에 조금 덜빈꽃 그립니다. 꽃잎을 3개 정도 그려줍니다. 줄기를 자연스러운 각도로 그립니다. 구도를 봐가면서 꽃을 추가합니다. 이두 가지 색으로 물감을 만듭니다.
입은 조금 크게 그려줍니다. 좀 아래 보이지 않는 입까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립니다. 입을 조금 더 그려주겠습니다. 다 바르고 나면 노란색으로 꽃의 가운데 부분을 칠해줍니다. 글씨 쓰겠습니다. 커피콩 느낌으로 동글동글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자는 눈의 느낌으로 동그라미 두개 그렸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행복하지요. 오늘은 짬 내서 친구에게 커피 데이트 신청해 보세요. 그리고 꼭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